네, 안녕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냐? 잘 하고 계세요? 관세직 9급 시험은 3월 28일에서 7월 11일로, 관세직 7급 시험은 8월 22일에서 9월 26일로, 관세사 1차 시험은 3월 28일에서 6월 27일로, 관세사 2차 시험은 6월 13일에서 9월 12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오늘은 2020년 5월 21일이에요. 관세사 1차 시험은 39일 남았습니다. 국가직 관세직 9급 시험은 51일 남았어요. 관세사 2차 시험은 114일, 관세직 7급 시험은 128일 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험 일정이 변경이 될 때만 하더라도 아,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구나. 시간이 주어졌구나. 뭐 이런 좋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이렇게 훌쩍 지나고 보니까, 역시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6살에 관세사 학원에서 관세법 강의 시작한 이후로, 이제 관세법 강의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처음 관세법 강의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떨리는 긴장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떨려요. 근데 가르치는 제가 이 정도니 직접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험이라는 거 예전엔 참 제가 시험으로 뭐든지 할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저도 힘든 부분이 많았겠죠. 시험이라는 거참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파이팅을 외쳐주는 가족들이 있고 학업을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과정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의 결과만큼은 오로지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시험은 참 외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다가 잠깐만 집중력을 잃어도 이 두려움이 나의 온 인격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일정까지 변경이 되면서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수험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세직 9급과 7급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마음의 큰 상처를 한번 입었거든요. 채용 인원이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일반 68, 장애 6, 저소득 2, 일반 7, 장애인 1.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그거는 이미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수험생들뿐만이 아니라 새로 도전해 보려는 수험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제가 관세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연구실로 상담하러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 한 20년간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이 전혀 없고, 또 이제 시험이 연기되면서 이미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올릴 시간이 좀더더 주어졌구나.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줄어든 채용 인원을 생각해 보면 다시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할 시기는 지났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관세사 1차 시험과 관세직 9급 시험은 이제 겨우 한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시험 이후에 그 결과 앞에서 어떠한 이유도 되지 못해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반응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직선 코스로 달려가야 이르게 되는 그 목표에 이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시험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과 같아요. 전선에 더 가까워질수록, 적군들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 두렵다고 해서, 나 정말 두렵구나, 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에는 그 전선에서의 그 두려움은 매우 사치스러운 감정이에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시험에서도 역설이 필요해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집중해야 돼요. 두려운데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시기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 힘들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술 한잔 걸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오로지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때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험 이후에 해도 되는 생각들은 시험 이후에 하셔야 해요. 시험 이후에 그려도 되는 계획표는 시험 이후에 그리셔야 돼요. 지금 마치 그 시험 날이 나의 시간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단순화시켜서 살아야 돼요. 한 학생이 카페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지웠더라고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경쟁률의 압박은 정말 쉽사리 극복이 안 되네요. 그렇게 올렸어요. 지금은 그 글이 지워졌지만은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나 그 학생에게도 또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현명해져야 될 때예요. 지금은 감정에 반응할 때가 아니라 집중력으로 나의 하루를 선도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